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섬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섬을 만든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영해란 국토로부터 바다의 얼마까지가 그 나라의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섬이나 육지의 해안가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2km 정도까지가 영해인 것이죠. 영해는 영토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 즉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권, 관세권, 안보권 등 그 나라의 권한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안국의 허락 없이 이 영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다른 말로 EEG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영해가 아니라 공해입니다.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어떤 나라에도 속하는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안국을 제외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업을 한다든지 광물을 캔다든지 통신 케이블을 깐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연안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해도 중요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천연자원이 많이 있거나 어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히기 위해 각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척을 해나가서 땅을 계속 넓히면 영해와 EEG도 넓어지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당연하게도 그건 안 됩니다. 간척은 기선이라는 선 이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만과 같이 영토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갑자기 일직선으로 일본이나 중국 방향으로 영토를 간척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영해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국가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이 이해가 되었다면 다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는 한국에서는 난사군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약 70개 정도 되는 암초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 점령하고 있는 섬의 분포를 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당해 국회의원 선출도 진행했고 석유가 있는지 탐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보고만 있지 않았고 가서 케이블을 자르는 등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초를 섬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더 확보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섬이 아닌 것을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암초에 모래를 부어서 아예 섬으로 만들고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바다에 만리장성을 쌓는 중이냐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일본은 여기서 한 수 더 떴습니다. 오키노토리 암초라고 불리는 돌을 섬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섬이 아니라 환초대였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위 두 개만 수면 위로 튀어나온 암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일본의 섬이라고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본의 최남단이라는 것입니다. 저 2m 정도 되는 바위가 섬이라고 하니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길 진짜 섬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1987년부터 약 3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를 두르고 바위 근처에 티타늄을 둘러 바위가 더 사라지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호초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크기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면 위의 면적이 3평도 채 되지 않는 암초를 콘크리트를 둘러서 2570평짜리 인공 구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튀어나온 두 개의 바위를 동그란 인공 구조물로 만들고 물에 잠겨있는 바위도 주변을 메워서 구조물로 만들었고 헬기 착륙장과 관측 시설까지 여러 가지를 설치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와 국토교통국이 암초의 풍화와 침식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섬이라고 인정된다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이런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될 것이 뻔합니다. 유엔해양법 121조에서는 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끔 독도도 섬인지 암초인지에 대한 논쟁이 떠오릅니다. 독도는 위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명백히 섬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만든 구조물들은 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자 우리도 이어토라는 암초에 콘크리트를 둘러 섬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최남단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자는 것이죠. 현재 이어도는 제주도로부터 훨씬 남쪽에 위치하고 직선거리로 약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도가 섬으로 인정되면 우리의 영해와 경제수역이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하고 있고 파도가 아주 거칠지 않다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명백한 암초로 보이고 있습니다. 땅이든 바다든 국제정세에서 땅 따먹기 싸움은 절대 끊이질 않습니다. 아직도 각국의 국토 분쟁이 심화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콘크리트 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